텍스트잖아요. 네. 조선일보 집으로 오는 신문은 텍스트지만 조선일보의 사이트 운영하는 신문을 운영하는 그 SNS 사이트는 텍스트를 누르면은 동영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멀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코로나19로 뭐 되게 힘든 뭐 하루를 보냅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 그게 코로나의 자가 파랗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 그거 누르면은 영상. 코로나에 관련된 그 뉴스가 나와. 동영상 뉴스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 뉴스가요. 그래서 이제는 텍스트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디어 시대야. 미디어. 그렇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상 시대에 뭐를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나요? 지금 변화가 아니래요. 변화가 아니고 탈바꿈이 돼요. 탈바꿈.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야. 생각 자체가 이제 틀린 거야. 뭐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자가 아니라 다 바꿔버려. 우락가이. 네, 우락가이 해버려. 그래서 그 변. 내가 우락가이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나이. 변화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탈바꿈 하는 사람이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 내가 뭐 이거 영상 해다가 말겠지, 없어지겠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자, 이제 마이크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까 음향에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 무슨 마이크라고 그랬어요? 무지향성? 뭐라고 하셨는데? 네, 무지향성 마이크. 네. 그게 이런 마이크예요. 이 다 들어오는 거. 근데 여기는 지향성 마이크.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소리는 안 나오고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소리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지향성 마이크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무지향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인터뷰 딸 때, 자, 시장 가서 인터뷰 딸 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다 들리잖아, 소리가.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섞여.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풍철이야. 어디 관광지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우리 친구가 뭐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따려고 카메라 들이댔는데 이 소리보다 옆에 소리가 더 크게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네. 해남 안 하잖아. 그럴 때는 지향성 마이크를 꽂는다 그랬죠. 네. 지향성 마이크 꽂고 촬영하면은 소리가 깨끗하게 옆에 있는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이 소리가 인풋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지향성 마이크. 공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TV 방청을 하게 되면은 TV 시청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장음까지 싹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음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을 때 보니까 현장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방송국에서는 저 지향성 무지향성 마이크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 채널이 다 틀린 거야. 마이크가 만약에 10대 있다 그러면 녹음 채널에 우리 그 키네마스터 채널 같이 트랙이 10개가 있는 거야. 카메라가 마이크가 10대가 네. 채널에 네. 그래서 요거는 지향성 마이크에서 인터뷰한 거야. 그럼 그것만 하면 조금 남은 다 죽여. 아니면은 아, 현장음은 조금 나야 되니까 조금 살려줘. 그러면서 그 마이크 소리를 음향 그러니까 녹음 소리를 정확하게 내보내야지 이것도 아니고 배경 소리가 많이 크게 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 이렇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마이크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 그 마이크가 천장에 있다든가 해서 지향성을 이렇게 마이크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지향성으로 하면은 잡소리까지 다 들어가면 못 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연할 때 그 현장 음하고 같이 TV 시청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음원으로 나올 때는 똑같은 건데 네. 그냥 현장음은 전혀 없이 그 밴드 소리만 예, 소리하고 그 가수 소리 그 음성만 이제 나오길래 아, 그 궁금했어요. 예, 네, 그게 마이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공연한다 그러면 공연에서 밖으로 나가는
스피커로 나가는 그 소리하고 또 공연팀의 그 레코딩하기 위해서 따로 녹음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따로 트랙에다가 깔아놓고 그것만 활용하면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 같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아 내가 요거는 소리를 제대로 따야겠다 그러면 지향성 마이크 꽂아서 촬영해 주셔야 되고 아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닫혀 있는 마이크로만 해도 돼요. 아니 새 소리를 나는 따고 싶다. 새 소리 아니면 개구리 소리. 새가 멀리 있잖아. 그럼 바람 소리랑 새 소리가 섞여서 새 소리를 못 잡는다고. 그럴 때는 초지향성 마이크를 그 새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잡히는지 예예 잡히는지 아 좀 덜 잡힌다 그러면 이렇게 좀 틀어줘 이렇게. 다 제일 크게 들리는 데다 놓고 녹음하면 돼요. 그럼 걔만 따와요. 그 소리만. 자 파라보로 안테나라고 알죠? 파라보로라는 거예요. 접시 안테나. 그게 그거예요. 접시 안테나에 위성에서 나오는 이 전파를 그것만 그 접시가 잡아내잖아. 마이크도 그래요. 마이크도 우산같이 생긴 그런 파라보로 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지향성 마이크죠. 그건 이렇게 그 우산을 우산 쪽에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리 다 들어와가지고 녹음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 종류는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도 있고 뭐 핀 마이크 여기 꽂아서 쓰는 거. 네. 여기 꽂아서 쓰는 거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요 소리만 들어가는 거야. 요 소리. 옆에 소리는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소리만 들어가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방송사고죠. 무슨 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왜 소리가 안 나지? 내가 말을 안 할 때는 주변 소리가 들려요. 내가 말을 안 할 때는 주변 소리가 웅성웅성웅성웅성 돌리다가 내가 멘트를 날리면은 요 소리는 딱 없어져. 내 소리만 나가. 이게 핀 마이크 그래요. 핀 마이크. 와이어리스 뭐 좋은 마이크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싸구려 뭐 2만 원, 3만 원짜리 핀 마이크 말고 한 10~8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핀 마이크들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고급 마이크들은 마이크는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 그다음에 핸드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핸드 마이크, 그다음에 악기용 마이크도 따로 있어요. 악기용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밴드를 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잡혔다고 너무 커가지고 네, 마이크가 나빠서 그랬어요. 마이크가 거기에 맞는 네, 보컬 저 우리가 그 TV에서 공연하는 거 보면 보컬하면 보컬 마이크가 따로 있고 악기마다 마이크가 다 붙어 있어요. 색소폰 하는 사람은 색소폰 그 앞에 마이크가 있고 기타 하는 사람은 기타에 마이크가 달려 있고 클라리넷 하는 사람은 클라리넷 끝에다 마이크를 달기도 하고 아니면 스탠드 마이크에서 소리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악기용으로 쓰느냐 보이스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마이크가 다 다른 거예요.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말하는 마이크로 음악을 못 따요. 너무 높아가지고 깨져서 닿을 수. 들어는 오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소리를. 또 그다음에 모노 마이크가 있고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고 5.1 마이크가 있고 뭐 이래요. 자 스테레오 그러니까 모노 마이크는 마이크 하나만 있는 게 모노 마이크고 스테레오는 마이크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 헤드가 두 개 있는 거야. 에르아르가 그렇지 않으면은 야외에서 녹음할 때는 모노 마이크를 두 개를 가지고 이쪽에서 오른쪽 왼쪽 따로따로 녹음해서 가져오면 분리돼서 소리가 녹음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쓸 수 있고 네, 서라운드 마이크는 막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자동차 이렇게 슉 지나가면 소리가 부웅 이렇게 가는 그리고 갖다가 5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은 소리가 어디서 나요? 뭐 앞에서도 나오죠. 네, 앞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서라운드 마이크,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그러죠. 녹음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아닌데 이걸 꽂으면 무선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일반 마이크 뒤에다가 이걸 꽂으면 무선 마이크가. 해줄 건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해서 이제 녹음을 했어 음악을 이제 넣어야 돼 자 음악 제가 여러분들 음악 무슨 음악 넣으라고 그랬어요? 키네마스터에 있는 무료. 네, 무료 음악 들어라 그랬죠. 근데 거기는 한정이 돼 있어. 별로 없어. 많이 없어. 여기 보면은 브라이트 프리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가면은 무료 음악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네, 그거 쓰시면 돼요. 유튜브에 가면. 자, 여기 보면 로얄티 프리 뮤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공짜는 아니에요. 이거 보시죠. 사용료나 로얄티 없이 사용 가능한 음악. 중요한 거예요. 무료 음악이 아닐 수 있다. 로얄티 프리자 들어가니까 다 무료인 줄 아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네가 이 음악을 썼을 때 누가 준 거를 밝히면은 무료. 네가 이거를 소스를 밝히지 않으면 유료가 되는 거예요. 소스를 밝히지 않고 썼다가 나중에 재수 없게 걸리면은 저작권에 의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노래 그 값이 비쌉니까 그게? 노래요? 예. 음원이요? 예. 뭐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예. 그러니까 보통 한 곡이 15,000원에서 한 2만원 해요. 노래 한 곡이. 그럼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그 콘텐츠에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두고 쓰면 또 그것도 이거든요? 네. 내가 15,000원 주고 샀어. 예. 영원히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그 프로젝트에만 쓴 거야. 그것만 허가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사람도 주고 내가 샀다고 이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다 내가 만든 다른 음악에도 쓰고 그러면 재수 없으면 걸려. 그것도 누가 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네,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뭐 그래요. 저작권만 쫓는 그 사냥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그래서 내 혼자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나가니까 문제지. 유튜브로 나가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혼자 쓰는 거는 듣고 뭐 하는 거는 뭐 예. 그럼요. 자기가 듣는 거는 뭐 다운해서 뭐 마음대로 써도 되지. 근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상업적이 아닌 관계 없어요. 내 혼자만 보는 걸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문제지. 아 불법 다운로드 소지한 것이 제가 안 돼요? 그거는 주 소지 안 돼. 관계가 없잖아. 내가 뭐 어디 발표한 게 아닌데. 모르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그걸 써서 누굴 줬다든가 내가 만든 어떤 영화에 썼다든가 내가 만든 어떤 컨텐츠에 썼을 때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열각이 안 되겠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럴 수는 있겠다. 내가 불법으로 어둠에 어디서 경로에서 받은 거가 네. 내 컴퓨터에 들어있으면 컴퓨터, 아니 내 컴퓨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가져간 거가 거기에 적혀 있단 말이야 다 누가 다운받았는지 그 코드가 다 있다고 내 컴퓨터 코드가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지 내가 경찰한테 잡히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거를 저기 도봉구에 뭐 조 선생님이 다운받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 예를 들어 내 휴대폰 포렌식에서 지금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 이렇게 들어있다. 네. 그 검찰에서 예를 들어 그런 가지고 문제 삼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썼을 때 내가 상업적으로 썼을 때. 가져오면 그 표시가 나요. 그 표시 나오네. 다운면은. 제가 지난번에 추석에 나훈아하고 공연을 한 걸 네. 친구들이 좀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또 무슨 앱이 있더라고요. 그 복지하는 얘기 네. 그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문자 왔어요. 나훈아 거는 여분 이거는 안 되니까 재방송 달라고 하는 게 불법이니까 우리가 삭제를 시키겠다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이걸 우리가 복사나 뭘 해오면 다 알아요. 그 흔적이 딱 남아버리나 봐요.
남께 만들어 놨겠지. 네.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아는 거야. 누가 가져갔는지. 문자가 뭐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그걸 받았을 그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직접 뭐 이렇게 그 KBS KBS2에 올라져 있는 거 이걸 들어가 가지고 뭘 깔아 가지고 복잡을 해 왔죠.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 주려고. 보내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 날 문자 왔더라고. 안 된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안 올리셨으면 됐는데 유튜브에 안 올리셔서 그래. 딱 그 갖다 놓고 올리니까 바로 알아 버려. 다운 거 바로.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 저작권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굉장히 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보면 관계없어.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면 관계없어. 이게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는 상업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광고 수익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해서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쭉 모임했던 것을. 거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악을 쓰려면 예, 영탁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음악을 거기 배경으로 쫙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한테만 보내주고 그게 상업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상업적인 유튜브에 올리는 그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요. 그걸 유튜브에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카톡으로 다 보냈다 이런 얘기네. 단체 카톡방에다. 그건 괜찮아요. 카톡은 괜찮아. 단체 카톡방에다 올려.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유튜브에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엉뚱하게 나는 안 했지만. 그러면 이제 올리면은 최초로 제작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린 사람이 문제. 올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로열티가 그냥 무료가 아니다. 그걸 정확히 읽어봐야 돼. 거기에 써 있어요. 음악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설명란에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면은 무료고 어떻게 사용하면은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쓰셔야 돼요. 자, 상업적으로 또 자유로운 무역을 뭐라고 되냐면 노자가 붙어 있어요. 노자. 노 카피라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료예요. 그거는. 그래서 노 카피라이터 뮤직이라고 치면은 저작권이 자유로운 음악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유튜브 이 영화 이제 음악 음원은 이 저작권이 70년이 간대요. 내가 발행 공개한 이후로부터 70년 이후에는 무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바하의 뭐 이런 거 바흐 그런 연주곡이 무료인가요? 그것도 또 연주자의 또 연주자에 의해서 무료가 아닌 것이요. 지금 필하모니가 연주했잖아. 네. 그거는 최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돼. 연주 저작권이 있네요. 네. 누가 연주를 해서 그 음원은 바흐의 뭐 어쩌고저쩌고는 무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음원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난 사람들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저작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저작권이. 그래서 로얄티 프리 뮤직은 제재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업적으로 쓸 때는 노카피라이터를 꼭 써. 유튜브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때 튜브 다운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튜브 다운 앱 깔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음악 다운 받으시면 돼요. 유료 음원은 프로 다운해서 안 되나요? 네. 아까 그 유료 음원은 아니요 다 돼요. 다 돼요. 네. 이게 불법이어가지고 막 자꾸 있다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잘못 깔면은 막 이상하게 컴퓨터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러던데. 아, 요거는 불법 다운 그런 게 아니고 앱이에요. 네. 네.
유튜브 아, 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이 앱이에요. 그 앱을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URL 주소만 갖다 놓으면은 네, 다운이 돼요.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스텔라에서? 아, 바로 좀 거는 스텔라 브라우저라는 그, 이것도 그, 네, 그것도 다운. 다운로드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때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후반 작업이라는 걸 해요. 후반 작업. 이게 자막 넣고 음악 넣고 뭐 이런 걸 이제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사운드 같은데 이거 이제 핸드폰용은 아니고 가편집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시간을 촬영을 했어. 근데 5분짜리를 만들 거야. 근데 1시간짜리 가지고 5분짜리를 찾는 게 아니라 1시간짜리에서 쓸 카트만 오케이 카트 좋은 카트만 이렇게 골라내는 거를 우리가 가편집한다 그래요. 오케이 카트를 골라 가지고 편집하는 거. 그래서 1시간짜리를 한 10분짜리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하는 거야. 불필요한 거는 다 떼어내고 1시간짜리 한 10분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해줘 가지고 편집을 해서 뭐 5분짜리를 만든다든가 3분짜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오케이 카트를 분명히 골라야 돼요. 오케이 카트. 오케이 카트 고르는 거 나머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잘 보관해 놓고 오케이 카트 가지고만 편집을 하면 편집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편집하는 속도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후반 작업할 때 가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CG 타이틀을 넣는다든가 뭐 자막을 넣는다든가 CG 작업을 음무를 후반 작업한다 그래요. 후반 작업. 사운드도 아까 음향 효과 얘기했잖아요. 뭐 자동차 소리라든가 사진 찍는 착착착착 소리라든가 타이프 치는 타다다다닥 이러는 소리 그런 그 영상에 맞는 배경 음악 말고 영상에 맞는 그런 효과음을 넣어주시는 게 안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람의 그 시선도 끌 수 있고 DI 작업은 이건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긴 한데 뭐냐면 그래픽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작품 영상이 다 끝난 거를 컬러 컬렉션.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찍었는데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요거를 필름 같이 좀 영화 같이 보이기 위해서 컬러를 바꿔줘요. 그래서 뭐 붉은색을 넣는다든가 푸른색을 뺀다든가. 자. 키네마스터 이제 편집해 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 보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필터. 필터에 보면 뭐 밝은 색, 뭐 어두운 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야외 뭐 이런 거. 거기서 영화 색깔 같은 걸 찾아내 가지고 자, 이런 거를 지금 키네마스터에 엄청 그게 필터가 대단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거 아니고 난 내가 만드는 영화 같은 색깔을 찾겠어 하고 그걸 찾아 쓰잖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시간도.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 대입만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거 만든다고 그거 안 쓰고 그거 찾다가 세어라 내어라 중간에 포기해버려. 이 컬러 컬렉션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화에서는. 우리 DI 작업한다고 그러면 DI 그러니까 CF 같은 경우 찍은 영상이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하고 틀린 게 DI 작업을 해서 그래요. DI 작업. 그죠? 여러분들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찍은 그림하고 CF라는 영상이 틀리잖아요. 색감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리잖아요. 그게 DI. 네, DI 작업을 해요. 요건 이제 좀 전문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작업에서 이제 뭐 시간 효과도 내고 타이틀 앞에 메인 앞에 시작할 때 인트로에 나오는 타이틀도 그냥 자막으로 만들 수 있지만 자막이 아니라 CG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 CG 작업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포토샵 같은 데서 글씨를 만들어 온다든가 아니면 애프터 에펙에서 만들어 온다든가 애니메이션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준 거랑 주지 않은 거랑 분명히 차이가 좀 나고요. 뭐 나는 그냥 쌈박하게 그냥 슈퍼 2인 이렇게 해서 없어지게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휙 날라와서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럴 때는 그런 애프터 에펙이나 네, 그런 거 활용하는데 이런 거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근데 키네마스터에는 다 돼 있어. 거기에 툴이 다 있어. 그래서 나는 대입만 시키면 돼. 누르기만 하면 휙 날라오고 뭐 지 혼자 별광 발광을 다 해. 다 해보면 돼. 이렇게 눌러보면 다 알아요. 그런 타이틀. 크레딧 누가 만들었고 누가 도와줬고 여기는 어디고 막 이런 거를 엔딩에다가 이렇게 크레딧 올리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크레딧 보여주는 것도 자기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브랜딩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네, 크레딧. 영화 맨 뒤에 크레딧 봐야 엄청나잖아. 별별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몇 분 올라가죠? 네, 몇 분 올라가죠. 자,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는 사람은요. 크레딧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크레딧 올라가면 다 나가잖아요. 그죠? 거의 다 나가. 몇 명 안 남아. 근데 그 엔딩 음악도 좋거든. 그리고 자기가 그 엔딩 음악을 들으면서 누가 수고했고 감상을 이제 자기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엔딩 음악까지 다 듣고 나오시는 분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 만든 데도 공을 엄청 들인 거거든 크레딧. 네. 자, 동시 녹음 우리가 찍는 거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동시 녹음이죠. 네, 현장 상황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길 그냥 오디오 따는 거 현장 상황 후시 녹음. 자동차 길 땄는데 소리가 너무 지저분해. 그 소리 싹 빼고 다시 자동차 소리만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앱 효과음이겠죠. 다른 데서 나오는 자동차 소리. 자, 기차 소리가 증기기관차 아니면 그냥 기차 소리 똑같잖아. 증기기관차면 칙칙칙칙칙 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기차 소리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차 철로에서 땄는데 별로야 소리가. 기차 소리 같지 않고 자분같이 들려. 그럼 기차 소리 빼고 효과음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기차 소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후시 녹음 효과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찍은 거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피곤할 수 있어. 소리가 너무 잡음이 많이 났어.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잡음 빼고 예, 효과음이나 이런 거를 넣어주도 되고. 근데 현장 소리를 죽이고 음악을 넣는 사람은 좀 바보야 사실은. 왜냐면요, 그 배경 음악보다 현장 소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듣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 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현장 소리를 잘 이렇게 넣어서 살려오세요. 현장 소리를 살려놓는 게 훨씬 좋아요. 소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죠. 그죠? 사운드 소스를 뭐를 쓸 건지. 대사 및 나레이션 혹시 녹음하면서 근데 배경 소리나 배경의 소리나 크기를 일정한 톤으로 맞추는 거. 자, 어떤 거는 소리가 크게 나고 어떤 건 작게 나고 크게 나고 작게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일률적으로 몇 데시벨은 뭐 데시벨 맞춰 이렇게 쭉 나와야 돼. 키네마스터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는 거기 해놔서 마지막 최종 믹싱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녹음실에서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최종 믹싱 그래서 영상 보는 게 최종 녹음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 나레이션 이것도 톤이
방송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쑥날쑥 어떨 때는 내가 파워 딱 켰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나면 안 되잖아요. 켰는데 개미소리 같이 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예, 톤이 있어요. 그 1킬로톤이라는 말 혹시 방송 일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1킬로톤이라는 게 있어요. 1킬로, 1킬로 헬스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장비를 가동시키면요 삐 하는 소리가 나요. 1킬로 헬스톤이 돼요. 거기에다가 기준을 잡아둬요. 1킬로 소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적에 TV 이렇게 딱 틀어내면 5시 이렇게 방송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소리가 1킬로톤이에요. 삐 소리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로 볼륨을 맞추려는 거예요. 너무 크면 줄여야 되는 거고 너무 작으면 자기 듣기 좋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라디오가 고물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래도 아는 사람은 연식이 참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TV도 안 그랬나요? TV도 책상에 이렇게 나오면서 네, 칼라 조정도 있고 네. 음질도 삐 소리 나고 네. 칼라 조정하고 네. 지금은 이제 칼라가 그냥 자동 조정이지만 옛날에는 칼라 조정하려면 칼라 다 빼고 흑백으로 일단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칼라를 넣어야 됐어요. 사운드 믹싱. 자, 믹싱은 단순하게 소리를 합치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스피커에서 어떤 입체적인 소리를 나게 하는지를 맞춰주는 거였고 믹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TV 보잖아요. 주말 영화 많이 본다고 봐. 주말 영화. 자, 주말 영화가 어떻게 녹음이 됐을 것 같아요? 대작 같은 경우는 막 7.1 채널, 6.1 채널이에요. 대작들. 영화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리가. 마차 지나가면 막 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가고 막 정면에서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집에다가 방송에서 그냥 보내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맞는 가정용에서 맞는 거에 따라서 스테레오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이게 낮에 방송이 되느냐 심야에 방송이 되느냐 또 틀려요. 심야에는 작은 소리는 작게 보내줘야지 작은 소리까지 크게 해주면 안 되거든. 낮에는 작은 소리를 작게 해주면 안 들려. 키워줘야 돼. 그걸 믹싱 작업을 한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영화가 그냥 오리지널을 그냥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믹싱 작업을 다시 해서 가정에 맞게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도 낮에 듣느냐 밤에 듣느냐에 따라 다 예, 소리를 다 작업해. 기본이 이제 스테레오죠. 근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다 5.1 채널 때 서라운드 다 해잖아요. 5.1은 뭐예요? 6.1, 7.1은 안 들어본 거네요. 이거는 저기서 극장에서. 영화. 이거는 극장에서. 극장에서 그럼. 그럼 이제 사운드 트랙의 그 어떤 출력이 적절한 사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코덱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코덱은 뭐 MP3 제일 많이 알죠. 그 다음에 웨이브 웨이브 MP4요. 네, MP4는 저거 동영상. 사운드가 아니고 동영상인 거. 사운드는 MP3인데 MP3하고 웨이브 파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MP3는 그 압축으로 해서 용량은 적게 되지만 이거를 편집할 때 쓰면은 웨이브보다 떨어져요. 소리가. 네. 음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편집할 때는 MP3 쓰지 말고 웨이브 파일로 된 걸 꼭 쓰세요. 그래서 마스터링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누구 줄 때는 뭐 MP3로 줘도 압축해서 줘도 되고 그다음에 뭐 MP4로 편정해서 줘도 되고 코덱이
사진 찍을 때 기본 조명은 세 개예요. 세 개. 기본 조명. 태양은 하나. 그걸 우리 키라이트라 그래요. 태양은 하나.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받쳐주는 보조광이 있고 그다음에 백광이 있고 해서 조명은 세 대로 해요. 자, 요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은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후반 작업, 후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늘에 이런 빛이 조금 있었어.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DSLR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내 사진이 되는 거야. 요거는 내 사진이 아니고 네 사진이야. 너나 너나 다 똑같은 사진. 내 사진은 요렇게. 포토샵 작업을 하나요? 아니 포토샵이 아니라 이제 키네마스터에서도 이렇게 아, 색깔을 해. 아, 예. 필터 작업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하늘색을 푸르게만 보일 게 아니라 색 온도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석양같이 석양을 또 푸르스름하게 해서 새벽같이 예, 하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편집을 어떻게 후반 작업을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보세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물이 많이 튀고 뛰는 이게 어떻게 촬영이 됐냐면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하늘도 그저 그렇고 행게 조명밖에 없어요. 조명. 되게 폰나죠? 네. 어디 같아요? 이건 여러분의 상상이야. 시베리아인가? 남극인가? 굉장히 그 해? 이렇게 찾아요. 스튜디오에서. 손바닥만한 스튜디오에서. 자, 조명은 무슨 조명이 가장 그 그림 느낌이 좋게 찍힌다 그랬죠? 네. 백광, 역광. 여기 이제 역광 조명이란 말이야. 역광. 네, 역광으로 촬영했을 때가 아까 같이 그런 느낌이. 그럼 역광을 하면 여기 까맣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까맣게 나오는 걸 조금 이렇게 보정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네, 여기는 털 달린 달이네. 자, 여기까지 다 안 보여주고 요만큼만 보여주니까 자 사진은 무슨 예술이라 그랬어요? 프레임. 자르는 예술이라 그랬잖아. 사진, 영상은 자르는 예술이 이렇게 트리밍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잘라서 보여줘서 정말 이 사람의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건가를 보여주면 돼. 옷을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저기 그 다시 보정된 조금 전에 봤던 사진하고는 느낌이 틀리죠. 아까 그 그림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찍는단 말이야. 아까 그 역광이 지금 오른쪽 뒤에 지금 있는 여기, 거죠? 여기 보이잖아요. 빛이. 아, 그쪽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물방울 눈같이 눈같이 이런 게 카메라 렌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뿌렸을 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렌즈 앞에서 그 애들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스프레이 같은 거. 이제 뭐 모델이 잘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영상은 촬영은 연출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도 찍지만 누가 어떻게 연출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주 환상적인 그죠? 결혼식이 아주 환상적인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었어요. 렌즈 앞에서 입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자, 물방울은 역광이 돼야 물방울이 보여요. 물방울은 다시 보세요. 이런 물방울은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비쳤을 때 여기 보이는 거예요. 빛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이 뒤에가 아니라 렌즈 앞에서 해야. 자, 여러분 그 저 불나는 영화 있죠? 불나는 그 소방관들 막 이런 거 그런 거 불을 세트를 다 태울까요? 렌즈 앞에다가 불 놓으면은 이게 세트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렌즈 앞에. 그 만약 실내를 찍는다. 실내 여기다가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LPG 가스를 넣어요. 아주 와서 불을 붙이면은 얘가 가스렌지는 연소가 잘 되게 그 구멍이 돼 있기 때문에 파란 불이지. 이거는 붉은 불이 막 지멋대로 나와. 그러면 그거를 렌즈 앞에다 놓고 찍으면은 불구덩이에서 촬영한 것 같아. 그럼 이 바닥 탐은 어떻게 해? 여기는 성면 깔아요. 카펫 같은 성면이 있어요. 카펫 성면을 깔고 파이프를 이렇게 놓고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해? 중간에는 이제 뭐 그릇 같은 거 있죠. 그릇 같은 거에다가 불 연소되는 거를 이렇게 기름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태워요. 그 대신 카메라가 교묘하게 그게 잡히면 안 되겠죠. 불만 잡혀야지 그릇이 잡히면 안 되잖아.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이거 폭나게 세수만 보는 것도 실은 이렇게. 이렇게 찍는 이 여자랑 남자가 뽀뽀하는 거를 이제 눈 뒤에서 이제 물방울 날리는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으로 바뀌어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줄 일이 없죠. 그죠? 트리밍을 해서 크롭을 해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는 포커스 아웃되게 물방울을 뿌려진 게 핀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끼락끼락 같이 하나만 더. 아, 요건 이제 크로마 촬영 빼는 건데 크로마는 아닌데 불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예전에는 사진은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다 그랬죠. 요즘은 사진이 정직하지 않아요. 포샵. 트리에 의해서. 자, 이것도. 자, 요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려고 하면 이거는 망원렌즈로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렌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원렌즈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커스 아웃되면서 눈의 위치 뭐 이런 걸 잘 보세요. 황금 분할. 이것도 촬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찍은 거죠. 저러다 떨어진다는 거. 그죠. 저러다 발목에 힘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음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어서 요 김이 나오면은 요 새우가 맛있게 보이는데 실제 이런 김 나오는 걸 쉽지 않아요. 찍으려면 역광으로 찍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광. 그러니까 뭐든지 역광으로 찍어야 뭐 빛이 됐건 뭐가 잘 표현이 돼요. 역광으로 밑에다가 뭐 무슨 다리미 같은 거 이런 거를 뿜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를 촬영이 다 돼도 이렇게 된 거를 또 이렇게 맛있는 색깔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필터 작업. 키네마스터에서 필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제
유튜브 아저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올려놓은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저거 어디 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지금 네 네이버에서 이태원 감독 치면은 요게 사이트가 나와요. 우리 교육생 단톡방에다가 저거 올려줄 수 있습니까? 추스만 링크해서 해주시면 링크해주면 되죠. 네. 네. 아 좋다. 여기 10분 전에 좀 끝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네. 수업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좀 받을까요? 방금 그 사진은 참 그 찍는 기술이 좀 감동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영상이 다 이렇게 내가 신경을 써야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 그대로만 찍은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찍힌 거를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좋구나 이렇게 하게 색감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후반 작업이에요. 후반 작업.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나눔이야 이거.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앉아서 네. 네, 수고한 당신들을 위해서 박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